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두 번째 합격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표준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어요. 표준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가번부터 읽어볼게요. 일정 시간 내에 일정 생산량을 정하는 작업 또는 수단이다. 그렇죠. 그 다음, 최고의 기준을 만드는 것? 아니죠. 최고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표준화가 될까요? 그렇죠. 그냥 봐도 이거는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 표준을 만들어내는 작업 또는 수단? 이게 바로 표준화의 정의겠죠? 그 다음, 정책 또는 절차에 대하여 획일성 및 통일성을 기하는 것.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표준화의 기준은요, 어때요? 표준화시키는 것은 누구에게나 무리가 없어야 되는 건데, 지금 최고의 기준을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2번, 사무작업 계획 수립의 계층별 체계 중각 부문별 운영 계획을 설립하는 층은 했어요. 계층별 체계 중각 부문별 운영 계획. 누가 하죠, 이거는? 그렇죠. 중간관리층이 합니다. 알아두세요. 그러면 최고위 층은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기본 계획을 하고요. 그럼 하위 감독층은 각종 실시 계획을 하고요. 작업 실시층은 아무래도 작업을 계획하겠죠. 그래서 중간관리가 바로 부문별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해요? 설립하는 층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사무 계획을 특성에 따라 분류할 때 계획의 수능 능력에 따른 분류는 지금 수능 능력이라고 했어요. 수능 능력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뉩니까? 그렇죠. 고정하고 그리고 신축 계획으로 나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답은 무엇이죠? 그렇죠.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특별히 장기 계획, 단기 계획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계획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적인 것과 연결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되셨죠? 사무계획 수립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 그렇죠? 수립 절차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명확화해야 돼요. 그죠? 목표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정보를 수집해 줘야 되고 그 다음이 수집하고 분석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요 사이에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자면 전체 조건을 설정해 줍니다. 조건. 그 다음에 대안을 구상하겠고, 그 다음에 최종안 결정하겠죠. 그래서 요 수립 절차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 5번. 사무실은 공동 목적과 조직적인 구조에 의해 구성된 사람 정보원 정보 가공 자원들의 응집체이다. 그죠? 사무실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구별되는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무실 시스템이, 그죠? 다른 시스템과 구별되는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않는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병행 처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간, 동적, 그리고 구조적 시스템, 요거 세 가지. 바로 다른 시스템과 다른 특징 요세 가지고요. 병행 처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번이 답이에요. 다음 6번. 다음 자료를 가지고 CMU법 실적 기록법에 의한 전표 한 건당 처리 시간을 계산하면 했어요. 사무원이 5명이고 1일 평균 총 정리 건수가 200건이래요. 그러면 하루에 200건을 5명이 처리하면 그죠? 한 명당 40개씩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44시간이에요. 근데 어때요? 6일간이래요. 그러면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 44시간이니까 분으로 변경해 줘야 되니까 60을 곱해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440분이 나오고요. 얘는 40이 나왔어요. 그죠? 40건. 한 명당 40건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40분에 어떻게 해줘요? 440 하면 짝. 그러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11분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계산은 거의 안 나오니까요. 요 정도 꼭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 7번. 사무처리 방침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무관리 전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결정하는, 그죠? 결정하는 것, 의사결정. 어떤 방식이 해당되지 않을까요? 바로 일괄 처리입니다. 일괄 처리가 아니라 개별 처리겠죠. 그래서 오토메이션, 유동작업, 로드 처리, 그리고 개별 이렇게 방법을 외워 두셔야 되겠어요. 사무 처리 방식의 네 가지 꼭 암기해 두세요. 다음 8번. 사무 처리 방식 처리에서 처리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비능률적이 되는 사무 처리 방식은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유동작업입니다. 그래서 유동작업이 사무 처리의 순서대로 사무기기 및 사무원을 배치해서 1인의 사무원 또는 사무기계 처리가 끝나면 다음 사무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분산 처리 과정에서 필수로 표준화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유동 작업이 답이 됩니다. 9번 문제를 볼게요. 사무 계획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시 계획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묻는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뭐래요? 아닌 것. 그러면 여러분들 맞는 내용, 옳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죠?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그렇죠. 답은 라번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실시 계획은 구체적인 수행 주체라든가 그리고 책임 소재, 그리고 시행 시기하고 순서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라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수행의 주체는 사전에 알수 없다. 이러면 할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실시 계획이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이 바로 라번입니다. 되셨죠? 10번. 사무조직의 원칙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의 원칙을 활용할 때 적용되는 원칙은 했어요. 보기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감독자의 능력과 근무 시간의 한계, 감독할 업무의 성질, 부하 직원의 능력, 조직의 제도화, 정보 및 전통과 규모, 작업 장소의 지리적 분산 정도, 스텝의 지원 능력. 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통솔 범위의 적정화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이 원칙이 요 통솔 범위의 적정화와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구성된 사무조직의 효율적인 명령 계통의 일원화를 위하여 일반적인 보조원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련이 없는 것은 했어요. 가번부터 같이 볼게요. 직원 각자의 권한의 계열을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렇죠. 우리 명령 계통의 일원화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다음 스텝과 라인의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해줘야 되겠죠. 다 지금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관계, 어떤 관계를 권장했죠. 부분 간의 협동 관계를 권장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각 직원의 감독자를 배제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각 직원의 감독자를 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라번이 틀린 답입니다. 옳은 답이 되려면 각 직원의 감독자를 한 사람씩 뭐 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한정한다. 뭐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배제하기 때문에 옳은 답이 안 됩니다. 다음 12번. 사무 조직화의 일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답은 뭘까요? 합리적인 책임 할당 맞죠? 권한의 위임 맞아요? 통솔 범위의 적정화 맞아요? 명령 계통의 다원화입니까? 아니죠. 다원화가 아니라 어때요? 일련의 계통이 명백하게 설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가번이에요. 아시겠죠? 됐고요. 다음 13번. 사무관리 조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했어요. 답은 가번이죠. 볼게요. 사무관리 조직은 전체적으로 수평이 되어야
협동심과 능률성이 배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수평이 아니고요. 이건 적절히 조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명령 계통이 일원화 되어야지 이게 능률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다라를 한번 올바른 지문들을 읽어보도록 하죠. 나번 사무관리 조직은 인적 배치에 있어서 적당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맞아요. 그죠? 서로 배려해야 되겠죠. 사무관리 조직은 기능면에서 체계적으로 분화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사무관리 조직은 항상 분석 평가되어야 하며 작업 성과의 측정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직원들이 서로 능률이 좋아져요. 그래서 답은 가번이 틀린 답이에요. 14번. 사무작업을 한 곳에 집중화하여 처리함으로써 장점이 되지 못하는 것. 가번부터 같이 볼게요. 감독이 용이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한 곳에 집중화했기 때문에, 그죠? 나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거는요, 어때요? 오히려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분산형에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분산형. 되셨죠? 분산형 조직이 바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한 곳에 집중화하는 그 장점이 맞아요. 그리고 전문화 기능별 인력 양성할 수 있고 사무 작업에 측정이 용이하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나번이 네, 들어가지 못하는 답이죠. 다음 15번입니다. 어떤 일이 계획대로 행해지고 실시되었는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무통제가 필요하다. 사무통제의 절차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열이 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계획, 그죠? 두 번째로 일정 수립, 그 다음에 준비 절단, 그 전달, 지시, 감독, 비교, 시정인데요. 지금 보면 올바른 답이 몇 번입니까? 그렇죠. 나번이죠. 통제 기준을 설정해주고, 현상을 파악하고, 비교 검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시정 조치하면 올바르겠죠? 그래서 답은, 15번의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티클러 시스템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티클러 시스템 어떤 것인지 기억나실까요? 티클러 시스템은요,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면, 색인 카드철, 티클러 파일을 이용해서요,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날짜별로 철을 해두었다가 처리해야 하는 날짜가 되면 그 서류를 찾아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옳은 답은 그렇죠. 3번이 옳은 답, 답번이 옳은 답이죠. 매일 처리해야 할 사무 작업을 날짜별 색인 카드, 그죠? 카드에 끼워 두었다가 처리해야 할 시간에 처리해야 할 날짜에, 그죠? 서류를 찾아서 처리하는 시스템, 바로 티클러 시스템입니다. 다들 잘 맞추시고 계시죠? 다음. 관리자는 프로젝트를 관리함에 있어 계획과 실제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시기적절히 변동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간, 인력, 물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중 가장 적합한 통제 방법은? 했어요. 요거, 어떻게 됩니까? 요 이론이 바로, 그쵸, PERT, 파트하고 타임이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지문을 통째로 암기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중 사무표준화의 의의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했어요.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이죠. 표준화는 사무의 정책이나 방법, 절차, 규격 등에 관하여 획일성이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바로, 요게 바로 사무표준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같이 잘 외워두세요. 지금 표준화에 대해서 계속 좀 많이 묻고 있죠? 19번. 다음 중, 표준의 종류를 구분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표준의 종류, 양표준, 질표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양및 질표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이에요. 질.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사무 작업의 정확도를 뜻합니다. 질적인 것 하면은 사무 자동화의 정확도 알아두시면 돼요. 좋습니다. 잘 맞추고 계시죠? 다음 20번. 사무실의 입지 결정에서 사무 조직을 통해 사무 절차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입지 조건의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있어요. 건물 같은 것들, 그죠? 전체적인 외관이라든가 광고 선동상의 위치, 위신, 그리고 실내 넓이, 뭐 천장의 높이, 뭐 이런 건 여러 가지들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데, 나번 봅시다. 직원의 출퇴근 고려 사항에 의존하고 있다? 요것이 바로 틀린 답이죠. 그럼 갑원은 볼게요. 주요 투입물의 성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주요 산출물의 성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기계 설비나 구매나 임차의 난이도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입지 결정에서는 직원들의 출퇴근 고려 사항은 그거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음 21번.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의 배치에 있어서 큰 방을 사용할 때의 이점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같이 한번 볼까요? 실내 공간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 맞죠? 상관의 감독을 어렵게 하며 그 범위를 좁힐 수 있다. 요거는 단점에 해당합니다. 지금 장점을 묻고 있었죠? 얘는 단점이에요. 그 다음 답은 사무의 흐름을 직선화하는데 편리하며 직원 상호 간 친목도를 높인다. 맞죠? 그리고 라번 과별로 각 부서별로, 그죠? 직원 상호 간의 행동상의 비교가 이루어져 자유 통제가 쉽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오피스 레이아웃 고려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제성도 아니고요. 쾌적성, 안정성도 아니에요. 효율성 추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23번. 사무실 공간 설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그 주역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인간이겠죠. 다음 사무실 공간 설계 과정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했어요. 공간 배치 계획 맞죠? 공간 설계 과정이니까요. 추진 전담반 판성도 해야 되고 의사소통 계획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OA 도입 같은 경우는 공간 설계와 무관하죠. 그래서 답이 라번입니다. 25번 사무용 집기 등의 배치에 대하여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이에요. 배치에 대한 것이에요, 지금. 25번의 답은 갑원이죠. 집기는 가급적 사무실 벽면이나 창 쪽에 배치하되 창 쪽은 창틀보다 높은 것으로 합니까? 아니죠. 낮은 것들을 배치해줘야지. 그렇죠. 채광이 좋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다음 26번. 다음 중 사무실 배치의 일반적인 목표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했어요. 갑원부터 같이 봅시다. 사무 작업의 흐름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할 것, 사무실의 경제성을 높이고 사무원가가 저하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그리고 사무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직무 환경을 만들 것.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업무 성격이 표현되지 않도록 할 것? 이거는 좋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실 배치를 하면 업무 성격에 맞추어서, 그죠? 성격에 맞도록 해주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27번 다음 사무실 배치 방법 중 대양식 배치의 장점을 설명한 것은 했어요. 대양식 배치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요, 잡담이 많고 주의가 산만해져요. 그러면 사무실 대양식 배치에 한번 맞는 것을 골라보도록 하죠. 갑원 1년의 연속적인 사무 흐름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27번의 답은 갑원이에요. 다음 28번. 동양식 책상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동양식은 대항식에 비해서 차지하는 면적이요. 10에서 20%가 큽니다. 그리고 직원 간의 의사 전달이 불편해요. 그러면 볼게요. 실내 면적이 여유가 있고,
그죠? 각자 업무가 주의 집중을 요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맞아요. 다른 직원과 서로 마주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집중력을 높일 수 있어요. 질서 정연하여 관리 감독도 편해요. 근데 라번을 볼게요. 대항식에 비해 차지하는 면적이 크지만 직원 간의 의사 전달이 용이하다? 아니겠죠? 답은 그래서 라번입니다. 29번. 다음 그림은 워크스테이션 유형과 전개에서 책상 배치의 모양이다. 사용한 배치 방법은 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죠. 대항식입니다. 그래서 대항식에 대한 내용들 잘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럼 동양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동양식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을 한 면으로 바라보지요. 여기 선생님이 서 계시면 그죠? 책상에 학생들이 이렇게 한 명씩 앉아 있죠? 이게 바로 동양식입니다. 알아두세요.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작업자의 올바른 작업 환경이 아닌 것은 있어요. 1번부터 볼게요. 첫 번째,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양쪽 측면에서 빛이 들어오게 한다? 아니죠. 빛이 들어오면 눈이 굉장히 눈부시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답은 갑원이고요. 나머지 뭐 화면에 필터를 붙인다 좋죠. 화면과 키보드의 위치를 적절히 조절해주고 1시간에 50분 작업, 1, 20분은 휴식 방법을 취해주는 것이 장시간 근무 시간 동안 좋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제 사무원들이 지치지 않겠죠. 30번의 답은 갑원입니다. 오늘 학경이상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틀리신 문제들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보시고 올바른 답안으로 다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복습은 항상 꼭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